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10일 열 예정이었던 부천 광역소각장 기본 협약식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부천 주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인데요. 부천시가 자체 쓰레기 소각장 규모를 넘어서 강서구와 인천의 쓰레기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부천시는 광역소각장 건립을 할 경우 공사비 1,267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 주민 공청회 한번 없이 진행해서 반발이 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박정산 부천시 의원 그리고 이승욱 경기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천시가 쓰레기 소각장 증설 계획을 놓고 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로 지금 광역 소각장 협약식이 결국 무기한 연기됐지요? 예, 일단 그 협약식 연기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는 부천시가 추진하려 했었던 그 협약식 내용을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부천시는 그 인천시 그리고 서울 강서구 등과 함께 그 대장 소각장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협약식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후 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천과 인천 부평 계양권역의 폐기물을 부천 대장 신도시 대장에 있는 소각장을 현대화해서 광역 소각장으로 건립하고 거기에서 이제 소각을 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의 협약식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부천시가 이 같은 계획을 부천 시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시의회에서 반대가 좀 있으면서 계획이 지금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현재 그 대장 소각장의 내구 연한 일반적으로 소각장의 내구 연한이라고 하면은 20년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한이 2020년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소각장의 내구 연한이라고 하면 딱히 내구 연한이라고 할 것은 없는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 대장 소각장의 경우는 사실 내구 연한 문제보다는 시설 부족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증설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이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의 50% 정도가 소각되지 못하고 수도권 매립지로 옮겨가서 직매립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부천시는 이 계획이 2016년부터 증설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뭐 강서구와 함께 폐기물 반입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를 했었던 것도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인천시를 추가로 끌어들이면서 증설 재원을 마련을 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뭐 공론화 과정 등이 없었고, 그래서 이런 식의 부분들의 지적이 나오면서 뭐 지금 올스톱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장 소각장의 모습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수 종말 처리장과 함께 묶어서 현대화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기존 계획들은 지금 뭐다 백지화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 부천시 벌말로 122일원에 이제 그 부천시 하수 종말 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이제 쓰레기 소각장은 이제 자원순환센터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2000년 9월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약한 20년 동안 지금 부천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9년도 5월 달에 대장동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이제는 쓰레기 소각장을 현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이제 지화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존의 강서구하고는 2016년도에 협약이 돼가지고 이미 협약이 진행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송영길 시장이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송영길 의원이죠. 이제 의원께서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부천과 인천 계양 그리고 서울 강서구가 새 이제 지자체가 이제 광역화하기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300톤 규모의 처리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광역화하면서 이제 900톤,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를 약 400톤, 그다음에 생활 쓰레기를 약 200톤 해가지고 이제 그 시설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의회에서 일단 이제 보고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세세히 또 살펴보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본 구상은 하남시의 유니온파크의 모델을 가지고 위에는 이제 체육시설과 이렇게 뭐 산책로라든지 공원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에다 이제 시설을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나 찾아보고 이제 전망대에 가서 주변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계획은 이런데요. 지금 시민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기피시설이라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사전에 주민공청회는 뭐 혹은 의회와의 조율이 전혀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부천시에서 이제 11월 3일 날 이제 의회를 상대로 이제
쓰레기 송악장 광역화에 대한 이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죠. 왜 의회에서는 그럼 11월 3일 당일에 알게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렇습니다. 11월 3일과 4일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네. 그 이제 그런 설명회 당시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제 자,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추진을 한 적이 있느냐? 그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왜 지금까지는 이렇게 전혀 이야기가 대두가 되지 않고 지금 갑자기 협약식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네. 그렇게 되면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느냐. 그리고 지역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이런 게 아무 전무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고 또 시의회고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직은 미미한 상태인데 시의 입장은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표한다는 거는 모순이 있다 그래서 발표를 안 했다고 그런 그러니까 입장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인천의 쓰레기도 처리하겠다는 건 사전에 인천과 논의가 됐다는 말일 텐데 그동안 부천시는 뭐 계양구나 인천시와 그런 논의가 뭐 없었다 이렇게 부인해 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이제 5월에 이제 송영길 시장께서 이제 그 부천의 자원순환센터를 방문을 했었나 봐요.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인천 계양구하고도 이제 쓰레기 소각에 관련해서 광역화 문제가 나왔고 그와 관련해서 7월 하순경에 공식적으로 인천에서 검토 공문이 왔는 모양입니다. 그 검토 공문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인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것 같아요.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비용은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뭐 세세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 몰래 진행이 됐다는 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인데 시의 입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못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설명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죠. 근데 부천 시민 입장에선 사실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천시는 어떤 입장일까? 언제부터 이게 협상이 시작이 돼서 온 건지. 뭐 저는 정확한 시점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방금 부천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올 7월 정도다라고 좀 올 중순 정도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인천시는 그 계양 테크노밸리의 소각장 증설 계획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2019년 중순에도 그 LH공사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법 및 주변 지역 등에 대한 관한 법률, 이 법률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지구 개발 계획의 경우 폐기물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그 계양TV 내에 소각장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계획이 좀 알려지면서 뭐 지역 주민하고 또 정치권, 특히 말씀해주신 송영길 의원에서도 되게 반대가 심했고 특히 송영길 의원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 계양 소각장을 적극 반대해 왔었거든요. 계양 소각장 뭐 절대 막겠다 뭐 이런 선언까지 했었죠. 예, 그때 당시에 계양 TV 일대가 뭐 그 김포공항의 인근에 있어가지고 고도 제한 구역이 있고 또 그리고 이미 대장의 소각장 증설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 두 개의 소각장이 되게 가까이 있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쳤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인천시에 반영이 됐었던 것 같고 그 이후부터 이제 부천시와 인천시가 협의를 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대장 소각장 증설 계획은 사실 그동안 번번이 추진을 했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부천의 대장 소각장 증설 이야기가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앞서 제가 대장 소각장의 내구 연한이 2020년까지였다라고 올해까지예요?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2016년부터 이 증설 계획이 세워졌다가 엎어졌다가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특히 이게 당시 김만수 부천시장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부천시는 그때 당시 강서구와 안산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뭐 광역 소각장을 추진했었던 것이 있었고 이때 의회에서 여러 차례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또 김만수 전 시장이 이제 직접 본회의에 나와서 소각장 증설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 이제 안산을 제외하고 또 강서구와 이제 협약을 맺어서 지금 증설 계획이 이어져 왔었던 거다라고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가 이 광역 소각장을 만들려는 거는 결국 이 건설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 막대한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 소각장을 지으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비용 자체가 뭐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부천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건가요? 지금 현재 이제 그 광역화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 총 사업비는 7,786억 원이 이제 소요가 되는데요. 쓰레기 소각장 소각로 부분만 해서 약 4,646억 정도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정도 이제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전혀 이제 시비를 대지 않아도 강서구와 국비와 인천시의 광역화를 하게 되면 이제 광역화 소각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이제 부천시에서는 광역화를 하는 게 우리 부천시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광역으로 추진하게 되면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그냥 자체로 하면 이제 30%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광역화를 하게 되면 이제 50%까지 지원을 받게 돼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설치 광역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설치비뿐만이 아니라 또 운영비까지 지원이 되니까 운영비는 앞으로도... 지원이 되지 않고 아 그런가요? 네, 이제 그 건설 비용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만큼 부담이 시로서는 적어진다라는 논리예요. 그런데 이번 협약식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약식은 깨진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 아니면 추후에 다시 열릴까요? 지금 이제 부천시에서는 이게 이제 그 이제 협약식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추진위원회도 발족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법적으로 이제 위치 선정위원회도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원래는 시에서 12명으로 이제 구성을 하려다가 이번에 이제 21명으로 확대해서 이제 양성평등과 관련된 것까지 해서 이제 그거를 단계적으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일정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말쯤 해가지고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그 다음에 위치 선정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받고 나서 모든 게 이제 완벽하게 이제 갖춰지고 의회에서도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났을 때 아마 협약식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겠다 싶은 그 지역 여론을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을 설득하는 게 좀 선행돼야 할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너무 반발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또 장덕천 시장 등이 모여서 10일 당정 협의회를 열었죠. 그 자리에서 뭐 벼랑 끝 전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어제 우리가 이제 오전 10시에 이제 당정 협의를 했는데 10일 약이, 오전 10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 45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시장과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도의원, 시의원, 그 다음에 시 본청인 실국장들이 전부 참여해서 각 지역의 이제 사업과 관련된 추진되는 거, 마무리되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토론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도 예산이 필요한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네. 어제는 우리 부천시가 이런 저거 상당히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각장 광역화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는 어제는 없었습니다. 아, 그 자리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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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에서는 이번 이 협약식 무산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인천시는 일단 부천시의 정책 판단을 기다린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부천시가 뭐 공론화 과정들, 뭐 당정 협의회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밟아가는 것까지 기다리고 네네. 협약식이 다시 재개되는 것들을 뭐 기다릴 거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인데요. 다만 인천으로서는 기다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천 입장에서는 또 뭐 이게 1안이라고 한다면 2안도 있고 3안도 있고 뭐 이런 입장일 텐데 사실 계양 신도시 내 그 광역 소극장 설치 계획을 내비쳤다가 주민 반발로 몸살을 앓은 바도 있잖아요. 이번에 그 부천 광역 소극장이 무산된다면 2안, 3안 그 대응 방안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일단 뭐 인천시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 계획들을 밝히지 않아가지고 어디 지역에 설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는 얘기를 못 드리는데 아직은 모르죠. 예, 근데 이제 일단 인천시는 자체적인 대안이 있다 이렇게 준비를 좀 많이 해놨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시 관계자랑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좀 지금 상황에서도 만약에 부천시의 정책 결정이 뭐 안 된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뭐 자기 자체적으로 마련한 곳 중에 대안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사실 인천시는 이도 그도 그럴 것이 좀 급한 것은 인천이 아니고 부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왜냐하면 202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게 되거든요.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리고 이제 대장 소각장은 지금 상황에서도 이미 50%가 직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가 없이는 좀 이 부분 이 법률에 이제 금지되는 이 규정에 직매립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부천시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좀 인천시로는 너그럽게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뭐 인천의 자체적인
자원순환 대책 이런 것들이 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을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자가 지적해준 부분처럼 부천시의 경우도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부천 자체의 그 쓰레기가 하루 반입량을 넘어서고 있는데 강서나 인천 쓰레기를 받지 않더라도 부천 자체 내에서도 이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논의해야 돼, 빨리 논의를 좀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지금 이제 부천시가 1일 358톤의 이제 쓰레기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 이제 104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248톤은 이제 자체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25년이 되면은 이제 쓰레기의 이제 그 인천 이제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게 이제 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상당히 이제 급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강서구화해서 300톤의 이제 추가 시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장동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그게 이제 중단돼 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도 나름대로 이제 광역화도 해야 되겠죠. 만약 광역화가 안 된다 가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산 확보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검토해서 이제 양 쪽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 도시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면 쓰레기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장 신도시도 그렇고 또 신도시 재개발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면 어느 규모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약 470톤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장동과 역곡 신도시가 생기면 약 한 182톤의 이제 쓰레기가 추가로 발생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이제 그 300톤의 시설을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300톤을 추가해서 강서구 130톤하고 처리하게 되면 600톤 가지면 충분했는데 네. 이게 이제 지화 현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제 복잡해진 거죠. 지하에 설치하게 되고 또 현대화하게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미 나온 이야기인데 그 비용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이제 원래는 이게 쓰레기 소각장이 부천의 외곽에 있었잖아요. 네. 부천 외곽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았는데 대장 신도시와 계양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그 신도시 중간에 이제 위치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화하고 현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저는 이제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약 한 16만 제곱미터의 이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현재 거기서 반절 정도가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갖고 있고 반절은 이제 그냥 부지로 갖고 있는데 이 남은 부지를 지화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광역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나머지 부지도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제 이제 시의 이야기는 그거를 가지고 거기다 공원하고 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미 신도시는 그 굴포천도 있고 동부간선수로도 있고 여월촌도 있고 베르레촌도 있고 주변 수변공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신도시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기본적으로 넣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고 아까 말한 그 약 한 4만 5천 평에 반절은 소각시설을 쓰고 반절은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계속 시가 노력을 해서 이 땅을 우리 시가 원한 대로 용도 변경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공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다 그런 기업들이 들어온다 하면 주민들이 전혀 반발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전형적인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정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정치력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부천에 네 분의 국회의원들이 있고 이제 여덟 분의 도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 환경 시설이 혐오 시설로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자 지금 4만 5천 평 부지에 반절은 쓰레기 소각장을 광역화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편익 시설이 아닌 생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용도 변경을 해서 가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를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또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소각장과 대체 매립지 선정을 두고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 발표를 앞두고 있지요. 예, 일단 간단하게 좀 네. 예측해 볼까요? 12일 내일이죠. 12일에 발표가 있는데 일단 나오는 것은 자체 매립지를 어디다 어느 위치? 곳에 네 선정을 네. 할 것인지 어느 곳에 조성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나올 것이고 또 매립지에 들어갈
직매립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제 소각장을 어떻게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 부분은 한 7개 소각장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3개 소각장에 더해서 4개 소각장을 신설하는 계획인 거고 또 2개의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신설하는 계획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내일 언뜻 발표가 나올지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헬로 뉴스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